일단 5개월 동안 저희가 일본 데뷔를 비롯한 콘서트, 한국에서 콘서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 5개월 만에 또 단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을 하니 대중분들이 또 이번 노래도 좋아해 주실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동안 캐럿분들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서 자신감도 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더욱 기대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맙다 앨범이 끝난 후로 일본 콘서트도 하고 부순순이 활동도 하고 일본 데뷔도 하고 한국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앨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올해도 참 복받았습니다. 알차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make my day의 뜻은 넌 나에게 좋은 날을 만들어준다. 또는 넌 내게 기분 좋은 낮을 선사해준다. 그래서 day가 날과 낮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록곡들은 어떤 곡이 있죠? 우선은 타이틀곡 어쩌나를 포함해서 단체곡은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라는 곡과 홀리데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앨범에도 마찬가지로 세븐틴의 가장 강점이자 포인트인 새 유닛의 노래도 들어가 있습니다. 힙합팀의 와스비시라는 노래와 퍼포먼스팀의 문워커, 그다음에 보컬팀의 나에게로와 이렇게 총 6곡이 수록된 앨범입니다. 저희 이번 50위대 영상 어쩌나라는 곡은 이 여름이라는 계절 굉장히 딱 맞게 너무나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타이틀곡이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곡 가이드 나오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또 신기한 에피소드라면 훈시 형이 이제 음악 작업을 어쩌나 곡이 정말 처음 나온 날 제가 숙소에서 이제 오랜만에 음악 방송 영상들을 보다가 브라운 아이드걸스 선배님이 어쩌나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보고 있었는데 훈시 형이 제 방에 딱 박자고 들어오더니 승관아 이번엔 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제목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나 형 그래서 어쩌다 보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좀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볍게 웃어서 약간 핑크 뮬리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색다르게 좀 변신을 해보고 싶고 또 어쩌나의 컨셉에 맞게 염색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형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 전 앨범까지만 해도 저희 멤버들이 다 굉장히 고맙다라는 앨범을 활동했었잖아요. 고맙다라는 노래 활동을 했었는데 되게 멋있고 뭔가 슬프고 뭔가 아련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이번에 청량이라는 노래를 하니까 멤버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약간 상큼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멤버들 13명 저를 포함한 13명이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사실 뜻밖의 기록을 하고 왔어요. 네, 어제 분위기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열심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후배님께서도 많은 정말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화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연습도 늦게 갔는데 멤버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피곤한 그 컨디션에 멤버들이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서로를 추리를 하고 의심을 하고 서로 웃고 떠들어가는 그 모습에 저는 진짜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컴백이네요. 사실 제가 조금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멤버들도 피곤할 만한데 승관아 봤어? 승관이 바로 껴야지 하면서 바로 막 게임을 하는데 야 멤버들 참 와, 진짜 내일 컴백인데 마피아 게임도 하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서트 무대를 하면서 멤버들이 계속 어쩌나 안무를 스포를 했어요. 안무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하면서 있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스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앨범이 나온 후에 팬분들이 맞춰주시면 그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포토타임에서도 살짝 보여주셨던? 네,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작업도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솔로곡도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앨범 준비를 하다 보니 앨범 작업 때문에 범주형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우지와 작업 얘기를 하러 들어갔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방에.
멤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오예. 작업해야 될 게 밀려 서로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이 끝나야 다음 차례에 누군가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어를 이제 하고 이제 줄을 지운 건데 CG로. 예, 다 제 거예요. 하셨어요.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뭐 친구들과 다 같이 노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구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보통 네. 서로 때리니까 이제 살짝 둘이서 진심으로 싸운 건 아니죠? 진심은 아니에요. 어? 네. 나 때리네? 하면서 그런데 결국엔 카메라 구도 벗어나서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참 형들이 정말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네. 네. 실제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죠. 이제 촬영상 네. 잘 어쨌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잤죠? 아 잤어요. 잤어요. 아 뭐 그게 카메라 구도에 따라서 이게 같이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누워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쁘고 잔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네.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침대 누우세요를 반복을 툭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침대 누우셔서 계속 침대 2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근육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침대 올라가서 몸의 비결 아닌가요? 네, 저희 막내가 이번에 네, 이번 컨셉에 가장 어울리죠. 그렇죠. 네. 원우 랩부터에서 이제 또 킬링파트를 또 가져왔어요. 정말 킬링파트거든요. 막내가 네. 하나씩 보내요. 나도 근데 사이가 좋은데 남들 좋은데 스케치 위에 매일 그려 아 뭐라는 거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개그를 뭐 이렇게 장난을 누가 하면은 네. 재미없으면 뭐라는 거? 아무 연습하다가 안 고마워하는 거 틀렸어요. 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대한민국의 열풍의 불길을 아, 예. 걱정해 가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기억 많이 저는 사실 무대하면서 잘 캐치 못했는데 그걸 다시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저희 막내가 이번 청년 컨셉에 또 맞게끔 핑크색으로 맥색했기 때문에 네.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큐피드 춤이라고 네.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팍 쏘는 장면인데 이 그러면 춤 이름도 지어졌어요? 예, 큐피드 춤입니다. 큐피드 춤. 그리고 저희가 어쩌나 할 때 지금 어쩌나를 이렇게 네. 어쩌나 어쩌나 네. 그래서 이 어쩌나 춤을 이름을 한번 지금 지우는 건 좀 무리고 이번 앨범은 확실히 가장 공들였던 부분은 계절감을 좀 많이 공들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에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좀 앨범 자체 내에서 시원한 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실 때나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로 곡을 다 채워넣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청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세븐틴 항상 앨범을 만들 때마다 그냥 저희 지금의 가장 알맞는 모습들 저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언제나 앨범에 담자라는 그런 각오로 항상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청춘 얘기가 나온 건 청춘, 세븐틴의 청춘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저희의 그냥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름이라고 해서 또 마냥 시원한 노래만이 아닌 또 여름 안에서도 굉장히 뭐 시간대마다 또 밤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기분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덥기도 하지만 살짝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 노래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이라면서 조금 막 시원하고 뭔가 수영장에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들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름 안에서 뭔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생각하는 청춘이 이번 앨범에 있는 노래 가사 속에 좀 또 묻어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븐틴이 그전에는 에너지만 이렇게 넘치고 열정만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그 열정과 에너지 속에 조금의 여유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더는 이번에 다친 거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네네. 빠른 치유의 비법을 부르셨어요. 네. 빠른 치유의 비법은 네.
우선 아 정말 멤버들이 하루에 도마니탄을 새끼 다 챙겨가더라고. 네. 계속 저한테 일렀었거든요. 네. 네, 뭐 도가니탕도 많이 챙겨먹고. 네, 아 미국에서 버논이 도가니탕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동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우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보다는 뭔가 더 많은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하는 음악이나 무대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분들에게 더 발전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좀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팀 활동으로 열심히 무대도 서고 예능에서도 열심히 세븐틴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쁘게 봐주셔서 좋은 기회들이 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예능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촬영 준비할 때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빠지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멤버들이 진짜 다독여주고 고생했다고 하고, 진짜 너 때문에 진짜 우리 세븐틴이 더 알릴 수 있고 막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기특하다라고 해주는 그런 말에 정말 진심을 느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멤버들이 진짜 진짜 너무 반겨주고 진짜 열심히 제가 지친 모습을 최대한 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같이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요즘 더 느끼면서, 뭐 민경도 MC라면서 느끼겠지만 진짜 13명이 같이 있었을 때 그런 시너지가 더 요즘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저희가 청량한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렸고 그런 모습으로 앨범을 냈을 때 저희도 너무 기뻤고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앨범을 내다 보니까 세븐틴을 얘기했을 때 청량이라는 단어 하나로 저희 세븐틴이 표현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멤버들끼리도 함께 회의를 정말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이제 컨셉들을 거쳐오면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청량을 돌아왔을 때 그냥 지켜봐 주신 캐럿분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뷔 전인 3년 전에 했던 청량의 모습과 지금 3년이 지난 저희의 청량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량을 했을 때 세븐틴 청량 정말 잘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세븐틴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얘는 청량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팀이구나, 정말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팀이구나 라는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이런 청량의 모습을 돌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제자 음악적인 스타일의 관전 포인트, 항상 저희는 뭔가 정말 이제 저와 봉주 형이 이제 음악 프로듀서로 함께 앨범을 만들지만 뭔가 저희 둘에게만, 그러니까 봉주 형과 저에게만 뭔가 음악적인 그 시야가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제 멤버들 전원이 함께 앨범 회의를 참여하고 이번에 어떤 곡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앨범의 스타일을 갔으면 좋겠고를 정말 너무나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친구들의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를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름에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여름 분위기가 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마냥 신나고 시원한 느낌뿐은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저희 이번에 앨범에 있는 6곡 노래 안에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저희 세븐틴 음악의 가사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이제 태양빛을 머금으로써 이제 자라고 한 곳만 바라보잖아요. 이제 저희 캐럿분들이 이렇게 태양이라면 우리 캐럿분들이 저희 비춰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바라기 장기 해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어쩌나 곡 중에서 그대를 어쩌나라는 가사가 뭔가 저희가 기존의 곡들과는 표현이 다르게 그대라는 가사와 그리고 또 그 어쩌나라는 그 포인트 그 언어가 뭔가 그 한 문장으로 이 곡이 설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저는 그대를 어쩌나 라는 가사를 그래요. 그대가 좀 다르게 켜주긴 해요. 당신이나 너 이런 거 네네 네. 제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 그 다시 이제 가사 쓸 때 있었는데 들으면서 오 했던 게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이게 유일한 어쩌나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유일한 그 고민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한테 참 고민이구나 널 어쩌나 약간 이런 느낌이 참 쓰면서 와 이분들은 쳐드신가? 세븐틴 대단해요?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쩌나 가사 너무 좋지만 우선은 우리의 세월은 나보다 뜨겁다 라는 네. 노래에 정말 제목과 똑같은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세월은 나보다 뜨겁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세븐틴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새벽에 연습을 하게 되고 작업도 새벽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새벽이 이 다음 노래 각보다 더 열정적이고 뜨겁다라는 뭔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밤을 새워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던 네. 앨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뮤직비디오 티저가 나왔을 때가 네. 새벽이었는데 저희 그 새벽에 이제 안무 연습 때문에 못 봤어요 티저를.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 새벽이 뜨겁다 나쁘다 곡 제목처럼 가네 티저 반응 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걸 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해바라기에 대해서 또 덧붙여드리고 싶은데 네, 호시 형이 아까 얘기한 말도 물론 맞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다양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보시는 분들마다 그냥 각자의 그 다양한 의미 부여들을 하셔도 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도 자주 연습하면서 또 모여서 얘기하는데 꾸준히 13명이서 발전하자, 성장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또 통해서 세븐틴은 꾸준히 성장하는 아이돌, 세븐틴은 꾸준히 발전하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저희도 뭔가 더 힘이 되고 뭔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븐틴 음악 기대해 주고 계신데 이 한마디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역시 세븐틴! 이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롱런의 비결, 데뷔 3주년 롱런의 비결 자신있어하고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춤이든 음악이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든지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무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롱런 할 수 있... 롱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네,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멤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더 이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만 가르치려고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 국어 과목이 좀 이해가 잘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렇게 그 언어 영역을 과외 선생님으로서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네, 부담스러운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네, 같이 좋은 수업 할 생각입니다. 책도 많이 읽어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자료 좀 열심히 하고. 네. 네. 공연 혹시 있을까요? 네, 무더운 여름 저희 세븐틴이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캐럿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캐럿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제 가입을 빨리 하죠.
제가 음악적 저희를 찾아주시는 네. 모든 캐럿분들께 네.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캐럿분들께 다 맞아요. 저희가 또 금전적인 문제도 아니 무슨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